90년대 원조 아이돌 틴틴파이브 홍록기, 대한민국 대표 혼성 그룹 쿨의 이재훈, 폴댄스 하면 컨트리 뽑고죠 탁재훈, 쿨대 홍유점 신지, 테크노 여전사 유채연까지 추억의 스타들이 모두 뭉쳤습니다. 나이트 콘서트 늑대와 여우 팀의 직구 인터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역대 최고 폭탄 발언이 난무합니다. 스타 직구 인터뷰. 쿨을 대표해서 나왔습니다. 이재훈입니다. 4년 만에 싱글 앨범을 발표했나요? 쿨로 싱글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몇 년 만에 뭉쳤다 헤어졌다 뭉쳤다 헤어졌다 뭐 하시는 거예요? 정말 쿨하지 못하네요. 혼자 있을 때 주로 뭐 하나요? 저는 주로 낚시 그리고 스쿠버 다이빙.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물가에 거의 있죠. 이참에 그냥 내려가시는 게. 얼마 전에 그래서 제주도로 이사를 했습니다. 혹시 그거는 결혼을 암시하는 의미입니까? 이효리 씨처럼? 어? 진짜요? 뭐 생각 없이 한 건 아니겠죠. 아 지금 누가 여자친구 있나요? 네 여자친구는 있습니다. 유래 최초 공개입니다. 이 인터뷰는 올라가잖아? 마무리 묻지도 않고 사실 얘기 다 하게 된다? 여자친구가 있다고요? 제주도에 있습니다. 아니요 서울에 있습니다. 우와. 그럼 헤어지려고 제주도로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어서 네, 이런 네. 뭐 질문 아. 좀 분위기 탔을 때 한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키스가 언제입니까? 과연 공개하실까요? 진짜요? 마키 척키 말고 척키 말고 마키 마키스는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오! 왜 그래? 야, 어제입니다. 어제 어제? 네, 오자마자 제주도에서 오자마자 키스했습니까? 공항에서? 네, 사실 키스하러 올라왔습니다 어제. 그리고 아주 진하게 했습니다. 축하드려요. 결혼은 언제쯤 하실 겁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 이 인터뷰에서 결혼했어요. 네, 지금 여자친구 있습니다. 네. 오빠 그럼 한밤에서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재훈 씨도 네. 지금 거기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얘기를 하죠? 네. 이게 꼭 결혼 신화야. 정말 그때 같이 있었네. 같이 있었잖아. 제가 근데 결혼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탁재훈 씨한테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네. 절대 하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왜냐면 약간 역맛살이 있어요. 왜냐면 와이프가 싫어할 거다. 아니 그러면. 와이프가 역맛살이 있으면요. 예? 와이프가 역맛살이 있으면 그럼? 같이 다니면 되죠? 그럼 땡큐죠. 안녕하세요 고태신지입니다. 오늘 막내예요? 네. 이런 네. 질문만큼은 빼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습니까 혹시? 결혼 얘기 안 물어봤습니다. 아 됐습니다. 그건 뭐 질문 그런 거 없어요. 질문 여기 있는 건데 질문 질문이지. 다 결혼이잖아. 이거 얘기는 할 게 없는데. 뭐 남자친구와도 연애 전선에 문제가 없죠? 네 이상이 없는데 많은 분들이 자꾸 그거랑 이렇게 연결을 시키시는데 몇 번 헤어진 적은 있었죠? 몇 번은 아닙니다. 그러면요? 몇 번. 본 질문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마키가 언제죠? 마키가? 가자. 솔직히? 네. 엊그저. 아 내가 하루 더 빨랐어. 수유 씨하고 SNS 친구입니다. 사진들을 자주 올려요. 네. 수영장 가서 그 비키니를 입고 친구 공개로 돼 있는 네. 아무도 못 보는 근데 홍록기 씨는 친구라서 그걸 보셔가지고 네. 은지 씨 여자... 친구 합시다. 친구 아이가? 틴틴파이브 출신 홍록기입니다. 자유롭던 그 시절 그립진 않나요? 그립습니다. 아직 저도 노력은 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좀 놀고 싶을 때 결혼 후에 클럽 간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네. 결혼하게 되면 예전에 알았던 그런 친구들이나 네. 이런 이성들과의 네. 연락을 딱 끊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아 저는 핸드폰 재부팅 한번 하는 거 아닌가요? 초기화 이세 계획은? 아 지금 한참 준비 중입니다. 근데 곧 생길 것 같아요. 느낌이 오거든요. 너도 느낌, 알잖아요. 느낌 아니까. 느낌 아니까. 아니까. 안녕하세요. 유청이에요.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죠? 가수로서 이제 무대에 또 쓰네요. 어린 친구들은 다 개그맨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특유 오버 캐릭터로 예능에서 활약했죠. 아, 저보고 가끔 노래를 하면 가수해도 되겠네 이런 질문을 많이 가수해도 되겠네 네. 90년대로 돌아간다면 가장 하고 싶은 건 뭔가요? 쿨을 가장 하고 싶죠. 태양으로 후회하신다는 겁니까? 저는 한국의 마돈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문 열고 나오면서 후회했어요. 그 당시를 기억하며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 눈물로 사죄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했다고 얘기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부부싸움을 진짜로 안 하세요? 사실 신랑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각자 담배 타셨나요, 신랑?